하루하루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요. 어떤 종목을 먼저 사야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죠? 오늘은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주에 대해서 전략도 긴급해 보이고요. 그리고 원전주는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략 챙겨볼까요? 네. 일단 미증시가 반도체 지수도 좀 약세를 보였잖아요. 이틀간요.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상당히 어렵게 움직였는데 사실 이제 그 앞으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나 이러한 그 제품은 중국에다가 수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의 우려감이 반도체 장비부터 제품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한국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전에 그 외국 미국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좀 침투가 돼 있었지만은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면은 그렇다고 중국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중국을 반도체 생산을 규제하면 할수록 우리 그 국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줘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사실 좀 약세를 보였는데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힘든 것처럼 저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 현재 대통령 후보죠. 후보가 전기차로 모든 것을 100%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IRA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TSMC를 예를 들면서도 우리나라도 공장을 짓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지만 그 보조금이 다 다시 그 대만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주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일어날 확률이 아직도 좀 다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얘기하신 데 우크라이나 얘기 지금 하셨잖아요. 원전주. 원전주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이고요. 네. 체코 원전주들이 어제 좀 상대적으로 힘이 좀 없었잖아요. 네. 뭐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저가 수준 문제가 좀 나왔잖아요. 맞아요. 원전에서. 원전에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가 수주 문제가 불거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원전 이슈는 좀 살아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그 정말로 유럽 동유럽 시장에서 앞으로 향후 추가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전 부정적인 인식보다도 좀 긍정적인 인식으로 가자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그 원조라든지 차관에 대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 우려감이 좀 발생을 하지만은 미래를 본다면은 크게 그 우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는 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4조 원 그 규모 바라카 원전 이후에 사실 최근에서 대량 수주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보고요. 또 우크라이나 관련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는 문제죠.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전에도 했고 이번에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요. 또 이럴 경우에 우크라이나 종전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 부분 지원을 계속 어느 정도 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지원을 끊겠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럼프 리스크와 트럼프 수혜가 있다면 트럼프 리스크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다라고 보고요. 트럼프 수혜는 방산과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좀 해봤으니까 이제 AS 통해서 더 종목으로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늘 장에서 조금은 또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건지 매수 타점을 잡아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한데요. 대덕전자 저희 5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약간의 수익 구간이지만 워낙에 이 종목 자체가 7월 11일
고점 대비해서 뚝뚝뚝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반도체 관련주들 떨어지면서 같이 좀 떨어졌는데 저는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CXL 얘기가 요즘에 화두가 어제가 돼서 삼성전자 관련주들, 그러니까 CXL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이 CX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닫힌 기판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MLB인데 이러한 그 고밀도의 MLB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대덕전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XL이 그 상용화되고 CXL에 대한 관련 얘기가 나오면은 CXL과 HBM 붙여서 만드는 메모리를 붙여서 만드는 이렇게 큰 기판이 필요한데 이거는 대덕전자가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7월에 HBM을 생산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한 HBM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GPU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GPU 수요가 늘어나면은 역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랬을 때 FCBGA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HBM이 늘어나면서 HBM 관련주는 아니지만 HBM으로 일어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최대 수요주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덕전자 확인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시장에서부터 지금 AS 다 결국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핫한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반도체 쪽입니다. 삼성전자의 저력을 어제 또 확인했던 게 반등이 맞습니다. 나왔어요. 예. 굉장히 또 대견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일단은 좀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HBM에 따라서 지금 시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전에 삼성전자가 3월에 그 HBM을 공급할 거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반도체가 좀 강세로 올라갔는데 점점점 늦어지면서 6월 달까지도 제대로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거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그 GPU 주문을 25%가량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 HBM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주문량을 늘렸다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HBM을 공급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전에는 HBM을 주문량을 늘려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건 늘렸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는 게 거의 가시화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AI용 반도체 또 수요가 증가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 달에도 반도체 물량이 최고 수준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가격들도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조정을 보였지만은 다시 반등할 구간을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슈는 뭐다? 이슈는 삼성전자의 HBM을 엔비디아로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25% 정도 물량을 늘려서 주문했다는 것은 7월 달에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거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HBM 이슈가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종목도 궁금하고 이 가격도 궁금한 게 조정을 사실 여기서 끝이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오늘 두산 테스나 가지고 오셨는데요. 투자 포인트랑 가격 전략 좀 짚어볼게요. 두산 테스나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종목이라서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 들어서 자동차행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 그다음에 드론, 그리고 또 다른 그 영향으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 사용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카메라 그 이미지 센서 테스트를 가장 잘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이 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 물량을 뭐 거의 다 독식하고 있을 뿐도 아니라 이미지 센서하면 또 소니인데 소니에서도 일부 두산 테스나에다가 외주를 맡기겠다라는 얘기도 있는 걸 보면은 두산 테스나가 다른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 비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그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두산 테스나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후공정 쪽에 특히나 테스트 쪽에서는 상위 메이커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뭐 5만 원 정도 제가 고점 부근에 설정을 해드리고요. 지지털가는 3만 6천 원인데 단기 반등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라서 추가 반등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두산테스나 후공정 단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4만 원,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 3만 6천 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